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할 때, 또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항상 돌아보면 힘들었다, 어려웠다고 하는 때가 영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제각기 다르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 모든 국민 전 세계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겪게 되는 일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틀림없이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유익한, 영적인 유익한 기간이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자. 문제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너무 명확하고 또 너무 쉽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렇게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너무나 자연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누구나 다 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돌아보고 또 회복하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나 내 말과 행동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다운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중풍병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것에 싣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계신 앞에 들 것을 달아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셔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마음으로만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구나. 믿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안타깝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일이 많지만 이왕이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복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이나 내 행동이 그러려면 먼저 내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침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아침 기도회를 할 때 그때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몇 분 목사님, 전도사님께는 오늘 그냥 퇴근하시라고 그러신대요. 지금 그 얼굴 가지고 신방 가서 무슨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 얼굴 표정이 믿음이 있는 사람 표정이 아닌 지금 그 얼굴 가지고 다른 교인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 그래서 아침 기도회 시간에 얼굴 표정이 우중충한 사람은 다 보낸다. 집에 돌아가는 분들은 좋겠죠. 출근하자마자 퇴근이에요.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저는 도무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는 우리의 얼굴 표정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얼굴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숨기기가 어려운 게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위기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분위기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인데 아주 두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때 그 자매끼리 싸웠어요. 화해를 시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가 10살 터울이에요. 10살 터울. 근데 둘째가 언니한테 묻더라고. 언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언니가 응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하는 이야기가 거봐 사랑 안 한대잖아. 아 분명히 응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거봐 사랑 안 한대잖아 이렇게 말을 한 분위기가 사랑한다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언니 나 사랑해? 응. 거봐 사랑 안 한대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말이나 행동이나 분위기가 거기에 걸맞게 나온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스스로 자기가 그 자기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를 보고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근데 자기 자신은 전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제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코스타 때 그분 설교에 제가 참 도전받은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참 존경하고 의지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안타까운지 즉시 하나님께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목사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10년 동안은 그 목사님이 저를 좀 뒤에서 후원해 주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드리는데 기도하면서 아차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목사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다급한지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붙잡고 있는 끈을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중요한 기도이지만 내가 한 10년 동안은 그 목사님의 후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포기합니다. 뭐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끈을 다 끊어버리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끈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안 계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다 신앙 영적으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죠. 그 심정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야곱이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 야곱의 심정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베델 들판에 자기 혼자입니다. 그러니 느낌은 진짜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여러분을 이렇게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느낌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무너져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에 군사를 보내서 포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는 날이 밝으면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성을 다 포위하고 있다고,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고 탄식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자기도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지만 엘리사는 너무 분명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전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됐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그죠?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느낌도 믿을 게 못 되는 거고, 내 눈으로 보고 계산이 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차원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된 거니까. 천사들이 나를 빽빽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나는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해서 사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죠. 그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엄청나게 상을 주신다. 그걸 정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을 그런 이유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증거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증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 아마 분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기도에 대한 믿음이 내게는 너무 간절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설날 저녁에 이런 성령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너무 분명한데. 여러분 스스로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를 가라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중국 선교사를 자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줄 선교단체가 없었어요. 중국의 정세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난감해졌어요.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긴 하셨는데 파송을 해줄 선교단체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가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으실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정확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선교단체 없이도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 방편, 만날 사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없어도 그는 중국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 가면 거기에 만날 사람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실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계산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이 중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갔는데 보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 상해를 중심으로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에 다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어야 선교비를 받으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선교비가 배편으로, 그때는 다 배편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항구에 있어야 선교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집을 다 큰 해안가 도시에다가 두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 중국에 있는 내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내지까지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는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항구에. 왜? 올 선교비도 없으니까. 자기는 선교단체가 파송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내지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유명한 중국의 내지 선교회가 되었고 나중에 중국 공산당 핍박이 심해졌을 때 모든 해외 서양의 선교 지원이 다 끊겨버렸어요. 공산당 정부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다 추방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떠나고 중국 교회들도 다 문을 닫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내지 선교회를 통하여 세운 교회들은 까딱 없었어요. 서양에서 선교비가 와서 세워진 게 아니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선교비 받아서 자기가 산 게 아니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하여 지금 중국 가정교회의 믿음의 씨앗이 되도록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끈을 하나님 말고 다른 데다가 자꾸 두고 있는 우리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점검시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건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깜빡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계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치 마음에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경우가 한국 교회의 문제였어요. 코로나19가 되니까 그 민낯이 다 드러나버려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아, 교회에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갈 수 없는 사정이 되어도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이건 그냥 말로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강하게 도전해 주셨어요.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때가 될 때, 그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걸 일기로 써보시라고, 매일 그렇게 해보시면 주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씁시다, 또 나눔 방을 가지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그때 진짜 반응이 썰렁했거든요. 심지어 저를 노려보는 분도 계셨어요. 무슨 일기까지 쓰라고 그러는 거야,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처음 시작은 전혀 될 것 같지도 않은 일이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실제로 경험했어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가? 2009년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게 됐습니다. 2007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겹쳐 수술하는 일들이 있고, 즉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한 달을 교회에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한 달 동안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아, 안식을 떠나기 앞두고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동안 쉰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몸은 좀 편하겠지만 한 달을 쉬고 돌아오면 교인들이 제가 엄청나게 변화돼서 올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달 동안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뭐 책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한 달 뒤에 뭐 불이 떨어지는 설교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 괜히 한 달 쉬었다고 스트레스만 더 받을 것 같아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한 달 동안에 내가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 동안에 기도는 또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 차라리 안식을 안 가고 힘들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더라. 괜히 한 달 동안 갔다가 아유, 한 달 동안 쉬고 한 목사가 뭐 똑같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을 안 가겠다고. 더 힘들 것 같아,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안 갈 수도 없게 그냥 장로님들이 또 밀다시피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터치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읽던 책이 하나님의 몰약이라고 하는 책인데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속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작은 결정권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정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충실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때 제가 안식일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정작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또 앞에 안식을 지냈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일을 가지게 되는데 이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참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우연의 일치 같지만 다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그 기도 중에 읽었어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 영업사원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 영업사원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영업사원은 어떻게 일하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사장님하고 회의하죠. 오늘 어떻게 영업할 건지 회사 방침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나가죠. 영업사원이니까. 그리고 회사 사장님하고는 휴대폰으로 연결은 돼요. 그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지시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하루 종일 나가서 영업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쯤 와서 들어와서 그날 되어진 일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식이죠. 그게 보통 영업사원이 하는 형태의 일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하루 어쨌습니다. 보통 영업사원이 사장님하고 관계하는 거 비슷한 패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침에 회의 때 잠깐 만나고 저녁에 또 결산할 때 잠깐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현장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회사로 따지면 사장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거래처를 만나도 뭐 어디를 가도 사장님은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하고 무슨 삶을 살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비유의 책이에요. 제 마음속에 아,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한 달 동안 그냥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내가 한 달 동안에 무슨 성경을 연구하고 한 달 동안에 내가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한 달 동안에 기도 시간을 내가 몇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한 달 동안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죠.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을 나도 하는 거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면 그냥 퍼져 자는 거고 아 정말 한 달 동안에 지내는 일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고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책 보고 그래도 말씀 안 하시면 자고 뭐 그렇게 지내는 한 달 동안 예수님하고 그냥 한 달을 함께 지내보는 거 명확하게 목표가 섰어요. 그리고 윌러 달라스의 책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인데 미국 분으로 미국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민다나오 섬 그 이슬람 사람들을 마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45살 될 때 그가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어. 하나님은 진짜 나와 늘 같이 계실 텐데 왜 나는 그게 실제로 누려지지 않을까? 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45살 되던 1930년 올해부터 내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나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봐야. 제가 안식월을 보내는 생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살기 위해서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나와 같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기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일기를 나도 좀 구해보고 싶더라고.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검색을 해봐도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일기가 없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히죠. 책 제목이 달랐던 거예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나. 우리 한국에서 출판이 됐대는데 그런데 누가 저에게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목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나와 있다. 아마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도 아마 정확히 잘 모르고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프랭크 루박의 편지를 보니까 그분의 6개월 동안의 일기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사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기를 읽어보니까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읽지 않았다면 아마 그 책을 안 봤을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1쇄로서 끝났더라고. 안 팔리니까 그냥 책을 사지도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1월 내용이 다르고 2월 내용이 다르고 3월 내용이 다르고 6개월이 지나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고 체험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지는구나. 그래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구나.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를 만들고 미국의 외교 정책의 자문 역할도 하고 미국의 유일하게 선교사가 우표의 그 인물이 등장한 유일한 분이에요. 이야, 이런 역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살아보게 된 겁니다. 2009년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마음에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과만 온전히 한 달을 한번 살아보자. 제 아내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는 뭐 할까요? 주님 지금 시간은 뭐 할까요? 주님 뭘 하기를 기뻐하세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요? 제 아내와 함께 주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서로 맞춰서 그러면 우리 오늘 이번 주일에는 이 교회를 가봅시다. 저 교회를 가봅시다. 그리고 저녁에 일기를 썼어요. 한 달을 그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 한 달 지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었으면 계속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었으면. 근데 믿었는데 그 즉시 잊어버렸어요.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일 일기를 쓰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그렇게 지내보고 나니까 주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나만 그런가? 그래서 돌아와서 남자 성도들하고 같이 밑사람 모임에서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한번 생각하는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목요일마다 모여서 아침마다 그걸 서로 나누던. 아, 주님을 진짜 바라보면서 매일 살아본 분들은요, 무슨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닌데 생활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때 받은 이 참 놀라운 충격이, 야, 이거 우리 교우들에게 다 일기를 한번 쓰도록,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은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일을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가고 계세요. 주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믿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엄청난 체험을 해서 얻어질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기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믿는 것.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도무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함께 계시다고 정말 확신하게 되는 것. 이런 믿음은요,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어지는 믿음은요, 체험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체험을 통해 믿는 믿음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인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요, 이미 받았어요. 십자가죠. 가장 큰 기적은 이미 다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가장 놀라운 복은요, 이미 다 받았어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이 있나요?
따지 받아가세요.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무슨 축복을, 무슨 능력을 더 사실 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에 근거해서 어려움이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큰 유익을 주실 게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게 하나님이 엄청난 유익을 주시려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십자가 하나만 분명히 믿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믿음이 뒤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 꾸준히 변화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주라 그러면 주고, 한 걸음씩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서게 돼요. 인도 선교사였던 조동욱 선교사님, 지금은 네팔로 추방을 당하시고 네팔에 가서 인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 딸이, 그 아주 어린 딸이죠. 그런데 목사님 집에 교인이 몸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오시면, 그러면 그 조그만 어린애가 그 교인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나아요.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기도하러 온 어른들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사모님도 뭐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그냥 그 애 입을 틀어 막느라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나아요. 그 애는 늘 그걸 봤거든요. 목사의 집에 딸로서 하여튼 뭐 무슨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와도 기도하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낫더라는. 그러니까 아파서 기도받으러 온 어른들한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다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사모님은 그 어른 교인들한테 신뢰가 될까 봐 쩔쩔매셨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이 계속 성장해요. 믿음의 역사를 보는 일이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믿으라 그러면 믿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웠죠. 건축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저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셨어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교회들 중에 건축 때문에 시험든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건축을 하자, 한쪽에서는 건축을 하지 말자, 건축하는 중에 뭐 빚이 많고 뭐 또 그것 때문에 또 책임 문제를 따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부흥회한다고 기도해 주러 같이 오셨다가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면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교회 문제를 저는 강사니까 가서 보고 대략 알지요. 아, 어느 장로님, 어느 장로님이 건축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시고 계셨다. 아슬아슬한 마음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유 우리 장로님들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때 가서 알았다니까. 아유 이거는 뭐 빚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부활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유 저 뒷산도 사야 될 것 같으네요, 빨리 사세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뭐 맨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들 오시면 겁이 나더라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어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기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믿음 없는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것을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과 완전히 믿음이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내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어떤 문제가 앞으로 닥쳐올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먼저 기도할 것은 솔직히 그동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믿음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 느낌으로 반응했던 것, 계산해서 내가 반응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들이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의 삶의 방향이 전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광야의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들어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주시오. 은과 은혜를 주여 도하시오. 오 하나님 들어주소서. 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주의 주의 행동 진정으로 하나님 주께로 보지 않으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행차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과 은총을 도하여주소서. 하나님 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해 나아가시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네 다시 하나님 성결하게 일으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주님을 잡고 나가 주님 그 은혜를 허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어서 은혜로서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보는 것을 바꾸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진짜 믿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주목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믿음이 제 속에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오 주신 분아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보기를 원하 하나님 내 믿는 것은 메이지 않게 되기를 원하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에 하나님 메이지 않게 되기를 원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시는 어떤 은혜에서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라고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주여 진짜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이 감겨지고 주님을 향하여 있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 하나님 의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게도 그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하나님 바보아지게 되기를 원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더욱 인도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이상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시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신 하나님 대로 가세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를 놀랍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그 신뢰를 놀랍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오늘 집회 맨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또 믿음의 행동을 하게 주옵소서. 그렇게만 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를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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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몸통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 제 앞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종을 외적으로 피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다 하나님 이어져서 더 이상 그 생각 종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종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악한 생각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생각의 주인이 주님 앞에 절대 내 생각을 복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한 하나님을 지키시하는 생각으로 살기 원한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 주님 믿음에 하나님 종을 하여주게 되기를 원한 종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린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주님께 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